불사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잠깐 여러분과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불사로 인하여 신남, 신녀나 신임네가 무슨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불사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를 알고 불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먹는 것은 배가 부르기 위함이요. 옷을 입는 것은 한서를 맞기 위함과 같이 불사를 하는 것도 무엇인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은 정한 이치일 것입니다. 불사하면 일반이 알기로는 가사불사, 생전예수, 탕화불사, 인경불사, 불상조성, 탑사거류, 수륙제, 종불사 등을 들어서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사마다 그 불사의 명칭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가사불사라면 신임내가 수하는 법복을 만드는 불사, 생전예수라면 글자 그대로 우리가 죽어서보다도 살아서 생전에 미리서 갈 길을 닦아놓자는 것이, 탕화불사는 불보살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모시는 것이고, 인경불사라면 부처님의 경전을 인사하여서 관향하는 것이 기고, 불상조성은 부처님의 등상을 상호로 조성하는 것이요, 탑사건립은 부처님이나 조사의 사리를 봉환하기 위한 탑이나 스님네들이 거주하는 사원을 건립하는 것이요, 수륙제는 수륙고혼을 천도하기 위한 법회고, 종불사는 불전 예배나 곤양시에 울리기 위한 불사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불사가 무엇을 하기 위한 불사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다못 불사를 하면 복을 짓는다는 단순한 생각만으로 불사를 하신다면 이것은 맹신이나 미신에 지나지 않는 불사인 것입니다. 가사불사가 좋다 하여 다른 불사보다도 너도 나도 많이 참여하는 것은 가사는 법복이기 때문입니다. 법복이란 말은 스님네가 입는 옷이란 말입니다. 스님네가 입는 옷이라 하여서 좋게 생각하는 것은 스님네는 삼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삼보라는 말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 가지고 행하는 스님네 셋을 합해서 삼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계시더라도 부처님의 법이 없으면 부처님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 부처님의 법이 있고도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전하여 갈 스님네가 없으면 불법을 전하지 못하고 법륜이 정지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사를 읽는 스님네는 반드시 불법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줄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고, 불법을 전하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부터 불법을 알아야 할 것이고,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부터 배워야 하고 닦아야 하며, 가사를 시주하는 사람은 가사가 어떻게 귀중한 옷임을 알고 상에 주하지 않는 청정한 생각으로 불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깨끗한 신심으로
불사를 하지 않고 한갑 자손의 명복을 잇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선망부모 앙생극락을 위해서라든가 혹은 후세의 복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가사의 공덕을 생각하고 불사를 하는 이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어찌 가사불사뿐이겠습니까? 생전 예수도 그렇습니다. 전생 빚을 갚기 위해서 돈전이나 많이 치고 불전의식이나 갖춘다 해서 전생의 빚을 갚게 되며 생전에 미리 닦고 간다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닦는다는 것은 무엇을 닦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탱화불사니 조상불사니 탑사불사니 수륩제니 종불사 등등 무슨 불사라도 모두 가사불사와 같은 생각으로 일종의 기복이나 공덕을 바라는 마음으로서 한다면 이어지 참다운 바른 신앙을 가진 불자들이 하는 불사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불자이시니 말씀하여 보십시오. 보살은 어찌하여 복덕을 많이 받는다 하였습니까? 보살이 여러분만 못하여서 복덕을 받지 않을까요? 보살은 복덕을 바라는 마음으로 불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복덕을 지어도 복덕에 탐착하지 않기 때문에 복덕을 받아도 받지 않는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사를 하실 때에 가지시는 마음과 보살들이 불사를 할 때에 쓰는 마음과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게 됩니까? 보살들은 불사를 하되 구하는 마음이 없이 하고, 여러분들은 불사를 할 때에 반드시 그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단 불사뿐입니까? 부처님한테 마지 한 불길을 올리면서도 반드시 그 마지 올린 대가를 부처님한테 청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고냥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불사의 근본 뜻을 망가하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불사는 필경 미신이나 사도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백천강화가 각각 흐름을 달리하고 있지만은 구경 목적은 바다에 돌아가듯이 백천만 가지의 불사가 구경 목적은 견성성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84,000의 고구정령하신 법문이 오직 구경목적인 견성성불로 유도하시는 방편설이어는 이 뜻을 모르는 가리는 중생들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만 바라다보고 있으니 달은 언제나 보게 될는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그 뿌리를 북돋아 주어야 하는 것이고 가지나 잎새를 아무리 만지고 보호하여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남신녀 그리고 신임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한국에서는 70년대를 경제성장 완성기로 지정하고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제2경제라는 신수로까지 발표되어 있고 경부, 경인, 호남 고속도로가 통행을 거의 보게 되고 종교계에서는 대화의 강령을 베풀어 각 종교가 한 자리에 모아앉아서 심포지엄을 갖게 되고 미국에서는 우주를 축소시켜 달나라를 이웃나라와 같이 오고 가고 하는 이때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고색이 창연한 옛날 옷을 그대로 입고 고물 전시품으로나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까? 물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정치가 종교를 간섭한다든지 이용할 수도 없는 것이요. 종교가 또 정치를 이존하여서도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또한 시대를 역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도리어 그 시대가 그 종교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가지고 그 시대의 사상과 그 시대의 조류의 선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종교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인류는 다름 아닌 정신 안정을 종교인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으시는 신남신녀, 그리고 스님네 여러분. 인류의 정신 안정은 오직 불교에서만이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천지개벽 이래 우리 인생의 최대 의제로 남아있는 생사 문제를 우리 불교에서만이 해결하였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바입니다. 우리 인생이 남의 어디로부터 왔으며 죽음에 또 어디로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인류 가장 큰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조금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나왔다가 없어지는 것은 마치 허공에 뜬 구름 한조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뜬 구름이 무슨 죄 자체가 있습니까? 생사도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그러하지만은 허울로 한 물건이 있어 이것만은 육체의 상사를 따라서 있다 없다 하지 않고 영원히 불멸한다고 하시었습니다. 왜 이것은 영원히 불멸하는가? 이것은 음양으로 된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양을 받은 몸은 생사가 있지만은 음양을 받지 않은 몸이라 생사가 없으며 생사가 없는지라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한 물개는 여러분이 몸을 받을 때에 같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몸을 버릴 때에 같이 따라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생불멸이라 하고 영원히 나지 않는다 하고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한 물개니 천지를 꿰뚫고 우주를 생기고 달나라를 정복하고 전 인류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고 전 인류로 하여금 평화에 웃게 하고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불사를 만들게 한 것이옵시다. 극락세계를 만드는 것도 이한 물건의 장난이요.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한 물건의 장난이요. 삼천대천세계 진진철철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한 물건의 장난이요. 시방 3세 일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한 물건의 장난입니다. 보십시오, 이한 물건의 위력이 얼마나 장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천상 천하에 오직 호울로 높다 하심이 이한 물건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한 물건이 지금 어디 있냐 하고 여러분은 의심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코앞에, 눈앞에 정체당당하게 숨지 않고 광명을 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깜짝이 보십시오. 입을 벌려 보십시오. 손과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여 보십시오. 반드시 응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불이면 예 하고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한 물건을 전 세계 인류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할 일이요. 이것을 전 세계 인류에게 깨우쳐 줄 것이 우리 불자들의 사명이요. 이것을 전 세계 인류에게 발심하도록 노력하고 실천할 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전 세계 인류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자기의 본래 면목을 다시 되찾아서 본 고향에 돌아오게 되는 날에야 비로소 인류 안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본래로 갖추어 있는 청정 본연의 원각자리, 이한 물건을 깨쳐 얻지 못하고는 도저히 이 땅에 인류 안정은 있을 수 없으며 세계의 평화는 장구대 같은 소리로 하하고 말 것이옵시다. 생각하여 보십시오. 1분 1초라도 쉬지 않고 5대량 6대주로 천상 천하로 시방 세계로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돌아다니는 우리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붙잡아 매어 안정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붙잡아 매지 못하고 저 하는 대로 내비를 둔다면 이 세계는 점점 암흑으로 화하고 인류는 다시 나올 수 없는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서 피비린내로 물들이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아 매어 넣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산싱으로도 일생을 통하여 꼭한 차례 7일 동안은 은산 절벽에 갇혀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이 마음을 붙잡아 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단 10분간도 이 마음을 붙잡아 놓지 못합니다. 붙잡아 놓으려고 생각도 안 씁니다. 그저 저 하는 대로 내비를 둡니다. 어떻게 붙잡아 놓을 도리가 있습니까? 아무데로도 달아나도 하나인 이상 붙잡아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내가 금강경 강의 건 천머리, 금강경 천머리 이에 마누라 존재의 개성을 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마음 닥치는 대로 굴러가건만 바꿔지는 것 실로 자기도 모르는 우리 마음이라면 닥치는 대로 굴러가지 않습니까? 산을 보면 산으로 굴러가고 물을 보면 물로 굴러가고 새소리를 들으면 새소리로 북소리를 들으면 북소리로 목탁소리를 들으면 목탁소리로 이렇게 자꾸 닥치는 대로 굴러간다 그런 말이야. 그러지만 바꿔지는 것 자기도 실로 모른다. 바꿔진단 말은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꿔진단 말입니다. 산 생각하다가 물 생각났다가 꽃 생각났다가 별 생각났다가 달 생각났다가 이거 자꾸 바꿔지는 거 아닙니까? 바꿔지는데 어느 때부터서 어디서부터서 바꿔진지를 자기도 모른다지 그런 말입니다. 운주 여러분도 시험해 본 바와 같이 운주 지금부터서 달라진다 하고 어디 바꿔집니까? 모른다 그런 말. 천만 번 굴러가도 하나인 줄만 알면 냄지 둔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데라도 굴러가게.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도구로 가든지 신장로로 가든지 하늘로 가든지 냄지 두어 붙잡고 매려고 애쓸 것이 없다 그런 말이요. 천만 번 그렇게 굴러가도 그것이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인 줄만 알면 산을 보아도 그것이요 물을 보아도 그것이요 사람을 보아도 그것이요, 돌을 보아도 그것이요, 북소를 들어도 그것이요, 목탁소를 들어도 그것이요. 이러면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인 줄만 알면 기쁨과 근심에 속지 않으리. 무슨 기쁜 것이라고 그것이 따로 딴 경계가 아니고, 또 슬픈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딴 경계가 아니고, 걱정하는 경계라고 해서 그것이 딴 경계가 아니고, 다 하나인 경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굴러가도 괜찮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내향수욕에 쫓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나운 짐승에 쫓긴 그 사람은 급한 마음에 그 앞에 있는 새암 속으로 측넝쿨을 붙잡고 빠졌습니다. 뒤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온 게 응급질이 그 앞에 있는 샘이 있었던가 샘 속으로 빠졌다 그런 말이야.
물속에 빠졌으면 죽을 테지만은 측렁굴이 있어서 측렁굴 그놈을 붙잡고 새암 속에 지금 대롱대롱 매달렸지요. 자기의 생명을 간신히 측렁굴에다가 의지하고 아래를 내려다본 즉슨 아래에는 다섯 마리의 뱀이 새를 룰룸 그리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잡고 매달려 있는 측렁굴에는 흰쥐한 마리하고 검은 쥐한 마리가 다 썩어가는 측렁굴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측렁굴에는 벌들이 꿀을 쳐서 그 꿀이 일광에 녹아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매에 달려 있는 사람이 입으로 받아 먹어가면서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먹느라고 죽음이 순식간에 닥쳐올 것을 모르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들이 옳습니다. 다섯 마리의 뱀은 우리의 온 색신에 비한 것이고, 흰 쥐와 검은 쥐는 쉬지 않고 흘러가는 일월에 비한 것이고, 측렁굴은 우리의 목숨에 비한 것이고, 꿀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받아먹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탐욕심에 비한 것입니다. 과연 인생이란 이렇게 허망한 것이요,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더덜머시 보내고, 오늘도 더덜머시 보내고, 내일도 또 더덜머시 보내고 만다면 우리의 앞길은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색신은 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법신은 영원무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신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신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꿀맛이 달콤하다 하여 받아먹는 색신이 그렇게 귀중합니까? 만물주 중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사람들은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무엇이 귀합니까? 무엇이 장합니까? 몸뚱이가 크기로는 코끼리만도 못하고, 기운이 강하고 날쌔기로는 호랭이만 못하고, 눈이 밝기로는 매만도 못하고, 코가 영리하기로는 개만 또 못하고, 날라다니는 것은 새만 또 못하고, 비바람만 좀 불어도 무서워서 방으로 기어들어가고, 조금만 일기가 치워도 감기에 붙들려서 콜록콜록하는 것이 사람인데, 무엇이 만물지 중에 가장 존귀하고 장하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내일 일은 그만두고 한 시간 후에 닥쳐올 일도 모르고 사는 인생, 무엇이 장하다고 호언장담할 것이 있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진수성찬을 먹는다고 사람이 만물지 중에 가장 귀하다고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2, 3층의 고루가 가게 자가용 차를 두고 텔레비전을 놓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인생이 즐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철학, 문화 등 이것을 사람이 가졌다 하여 이것이 만물주 중에 최고라고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짐승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고 생각할 점이 무엇일까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은 이러합니다. 짐승은 눈과 귀와 코와 새와 몸에 부딪히는 이것만으로 전체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새로 맛보고, 몸으로 다스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섯 가지 외에도 뜻으로 여러 가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분별이 미치지 못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으며, 백척간두에서도 한 걸음을 내디딜 그럴 용기를 갖고,
철린 절벽에서도 손을 뚝 떼어버리는 이런 시인심이 짐승보다 특귀하다면 특귀한 짐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짐승보다 낫다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유무 세계에서 유무를 초월하고 생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생사를 초월하는 영원불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하였지만 나는 말하기를 예술은 짧고 인생은 길다고 단정합니다. 인생이 짧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만 육신의 인생만을 보는 사람의 말입니다. 생사가 없는 영원불멸하는 법신 인생을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예술은 성주 교경이 있지만은 법신은 불생불멸하는 것입니다. 불교가 전 세계 인류에게 행하여 큰 소리로 외쳐줄 것이 법신 불멸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법신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불멸의 법신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나를 낳기 전 우리들의 본래 면목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색신은 무생이요, 거짓이요, 환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본래 얼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한 우리들의 본래 심이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요, 법신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깨끗한 자기의 본래 얼굴을 잊어버리고 똥을 개조하는 밥차도요, 날마다 썩어가는 곳, 낡아가는 냄새나는 송장을 자기 얼굴로 알고 지내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릇 전도된 생각을 진리와 같이 믿기 때문에 이 송장을 보호하고 기름지게 만들기 위해서 양심에 허락지 않는 가진 추태와 가진 죄악을 정정당당하게 청천백일화에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 사회의 군생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본래 면목을 되찾아야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도를 닦아야 하고 도를 알아야 하고 도를 닦아야 하고 도를 행하여야 한다고 단언합니다.